이번 영상에서는 쉘에서 사용되는 특수 문자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쉘에서 그 특별한 의미를 간 특수 문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자들을 이제 보통 메타 문자라고, 메타 캐릭터라고도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종류 및 특징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틸드라는 거죠. 누구누구의 홈 디렉터리를 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경우에 보통 이제 뭐 cd 틸드를 해버렸다라고 하게 되면 본인 사용 이제 홈 디렉토리로 이동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용자 특정 사용자 아이디에다가 앞에 틸드를 붙이게 되면 네, 그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밑에 제가 틸드 플러스를 쓰는데 이건 뭐 현재 디렉토리 뭐큰 의미는 없어. cd 틸드 플러스 하게 되면 현재 디렉토리라고 이렇게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점을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제가 샘플로 보여 그냥 이렇게도 쓴다라는 거 보여드린 거고요. 이건 모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틸드 뭐잘 아시죠? 복습 한번 한다는 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포생 사용자가 뭐가 뭐 최상위로 가 있는 상태에서 하겠다. 뭐 CD 뭐 틸드 하면 홈 디렉토리로 간다라는 거죠. 사실 뭐 CD는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뭐 최상위 상태에서 그냥 CD만 입력해도 된다라고 뭐뭐 뭐 알고 계시겠죠? 자, 그렇지만 뭐 틸드가 뭐 CD 명령만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최상위에서 내 홈디렉토리 보고 싶다고 ls 틸드 하게 되면 내 홈디렉토리 아래 있는 내용을 출력하는 뭐 그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틸드가 누구누구의 홈디렉토리라는 의미고요. 보통 이 틸드만 쓰면 자기 자신의 홈디렉토리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루트 같은 경우는 디렉토리 이동하고 있을 때뭐 루트도 마찬가지로 cd 틸드 하면 자기 홈디렉토리 이동하는 거지만 뭐 포세인 사용자 디렉토리 이동하겠다. 실무에서 이걸 많이 씁니다. cd 틸드 이렇게 포세인 하게 되면 포세인 사용자 홈디렉토리로 간다는 거죠. 물론 뭐홈 밑에 포세인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실무에서는 그 디렉토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홈 밑에 뭐 어떤 부서명에 그 사용자 아이디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홈2, 홈3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유저스 1, 2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뭐 가장 정확한 거는 틸드를 붙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틸드 홈 디렉토리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처음은 현재 디렉토리라는 뜻이죠.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일단 쉘에서 일단은 현재 디렉토리를 뜻하거나 아니면 명령 앞에 쓰는 소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실행권이 없는 거 실행시킬 때 쓴다라고 보시면 되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디렉토리를 이제 이동하는 걸로 쓰신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건 뭐큰 의미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한번 해보죠. 자, 포생 사용자로 해볼까요? 네. 자, 이 상태에서 뭐 cd 좀 해보면 네, 뭐 별다른 사항 없습니다. 다시 뭐 제가 홈 디렉토리 가서요. cd 좀 의미가 없겠죠. 자, 근데 이제 네, 좀이 보통 쉘 소스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뭐 가장 많이 쓴것 중에 하나가 실행권이 없을 때뭐 빨리 하나 만들어 보죠. 내가 쉘 스크립트 만들었어요. 아까 지난번 저 후트.sh 만들어 볼게요. 뭐 샵, 느낌표, 뭐 빈배시 하고요. 에코로 그냥 뭐 로그인 뭐 리스트 하고요. 그다음에 후라는 명령 하고 컨트롤 D 해볼게요. 자, cat후2.txt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ls-후2.txt 하면 이게 지금 실행권을 알게 돼 실행이 안 됩니다. 이렇게 점 슬러시 후2를 하셔도 후2.sh도 실행이 안 되는데 허가하고 거부해 둔다라는 거죠. 물론 이걸 하려면 뭐 chmod7로 한 다음에 요 후2.sh를 실행하는 형태로 하시면 되는데 뭐 그냥 일시적으로 실행하겠다 그러면 앞에 점 붙이시면 돼요. 점 하시고 이렇게 후 2.sh 하면 이제 실행이 됩니다. 현재 대상을 찍으시면 되기 때문에. 또는 또 실무에 많이 쓰는 게, 보통 이제 우리가 .bash-rc에다가 cat 하시면, .bash-rc에 등록을 하잖아요. 이거는 이 파일은 로그인할 때 이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귀찮으시면 점 하시고 .bash-rc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럼 바로 적용이 됩니다. 뭐 AA 한다거나 하면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앞에 이 점이 이제 소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실행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두 가지 경우를 많이 쓸것 같고요. 그냥 점점 이건 잘 아시죠? 한 단계 위, 부모 디렉토리라는 뜻이죠. bwd 하면 현재 위치에 한 단계 위로 가겠다면 cd 한 칸씩 점점 하시면 되죠. 아이고. 네, 점점 하시면 한 단계 위로 간다는 것. 또 cd 점점 하면 최상위로 가는 거죠. cd 점점은 더 이상 못 가겠죠. 최상위, 슬래시가 최상위 디렉토리이기 때문에, 뭐, 요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가 되어 있죠. 이건 우리가 보통 이제 인용부라고 하죠. 인용부. 보통 이제 국어에서도 뭐큰 따옴표인데 대화체라든지 작은 따옴표는 뭐 독백이나 생각 뭐 이런 것들 할때 우리가 이 작은 따옴표 쓰잖아요. 그래서 인용부라는 표현을 쓰는데 비슷합니다.
이 쉘에서도 일단은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는 이제 비슷한데, 이 작은 따옴표는 모든 특수 문자나 모든 문자 특수는 일반 문자 취급한다고 되어 있죠. 뭐 우리 간단하게 우리 했던 것 중에 달러 사인 있지 않습니까? 달러 사인. 달러 사인이 바로 뒤에 오는 문자를 특수 문자 취급을 해서 에코명령어 결합돼서 아니 특수 문자네. 바로 뒤에 오는 문자를 변수 취급해 줍니다. 변수 취급. 예, 변수 취급해 주면서 에코 명령이랑 결합해서 그 변수가 들어 있는 값을 출력하잖아요. 자, 근데 내가 화면에 진짜 달러 사인을 출력하고 싶은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그 작은 따옴표를 묶으면 이 특수한 역할을 하는 기능들을 다 없애버리고요. 그냥 달러 사인이라는 그 글자로 출력을 하게끔 하는 게 작은 따옴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큰 따옴표도 같습니다. 야, 근데 큰 따옴표는 예외가 있어요. 일단 달러 사인, 백쿼츠, 백슬래시는 요거는 이제 그이세 개가 가지고 있는 특수 문자를 인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 물론 이제 히스토리도 예외라고 인정되는데 요건 좀 이따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세 개를 그 특수 문자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을 그대로 인정한다라고 보시면 돼. 요건 뭐 뒤에 또 예제가 나오지만 설명이 나왔기 때문에 빠르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세요. 해볼게요. 일단 달러 사인부터 가볼게요. 달러 사인이 뒤에 오는 변수 취급한다고 되어 있잖아. 달러 사인의 역할을 미리 명확하게 아셔야지 요거 예제가 이해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달러 사인은 쉘 변수죠. 쉘 변수 기호로 뒤에 오는 문자를 변수 취급합니다. 요걸 먼저 아셔야 되는 게 시급한 문제겠네요. 보통 변수를 할때 유저 이꼴을 이렇게 포세인으로 선언합니다. 복사 한번 해볼게요. 자, 에코는 바로 뒤에 오는 문자를 그대로 출력하는 겁니다. 에코 하시고 뭐 I love 리눅스 하게 되면 그대로 문자를 출력합니다. 그래서 에코 만약에 I love 유저 하면 어떻게 된다? 그냥 I love 유저 그대로 나옵니다. I love 유저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달러 사인을 붙여보라는 거죠. 달러 사인. 자, 이거는 뭐냐면 달러 사인이 유저라는 거를 이제 변수 취급해준다는 거예요. 달러 사인 다음에 오는 문자열들을 변수 취급해서 이 변수가 들어있는 값을 출력해. 지금 유저라는 변수에 포세인이 들어간 거잖아. 엔터로 치면 I love 포세인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포세인. 자,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난 진짜 화면에다가 I love 달러 사인 유저라는 글자를 출력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때 쓰는 게 작은 따옴표입니다. 작은 따옴표. 작은 따옴표 이렇게 써주시면 네, 이렇게 I love 달러 사인 유저. 즉 달러 사인이 원래는 뒤에 이제 유저란 이거 보시면 유저라는 거 변수 취급하면서 자기 긴 없어 파이 그이 기호가 없어지는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변수를 취급해주면서 값이 나오는 형태인데 그냥 그대로 이렇게 달러 사인이 변수 뒤에 오는 문자를 변수 취급하는 기능을 날려버릴 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따옴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작은 꼰추는 보통 우리가 작은 꼼표는 맵다고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작은 따옴표가 모든 기능을 다 없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큰 따옴표는 인정한다는 겁니다. 큰 따옴표 한번 해볼게요. 네, 큰 따옴표 이렇게 해보시면 큰 따옴표는 네, I love 포세인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는 그 기능을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대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역따옴표. 역따옴표는 예, 명령 대체죠. 뭐 다른 영상에도 보셨을 수가 있는데 이 역따옴표도 큰 따옴표가 인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역따옴표 백슬래시를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백쿼츠. 보통 이게 역방향 역따옴표는 명령 대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패스워드라는 명령어의 퍼미션 값을 알고 싶어요. 퍼미션. 뭐 RWX, RWX 그거 알고 싶다는. 그러면 두 번의 명령을 실행해야 됩니다. 자, 위치 패스워드 한 다음에 그러면 패스워드 파일이 빈 밑에 패스워드라고 나오죠. 이걸 다시 ls-l 빈 밑에 이렇게 패스워드 하게 되면 이두 번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명령을 실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패스워드 경로 ls-l 이 빈의 패스워드는 사실 그 위치 명령의 결과거든요. 결과. 그래서 이두 번에 할게 아니라 한 번에 하고 싶은 거. 즉, 이 명령의 결과를 대체하라 라고 쓸때 쓰는 게 백쿼츠라고 보시면 돼요. 즉, 한 번에 하시면 돼요. ls-l, 백쿼츠, 위치, 패스워드 이렇게 하고 백쿼츠 하시면 돼요. 즉, 이게 뭐냐면, 이 위치 패스워드의 결과 값을 ls-l의 이제 인자 값으로 대체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결과를 여기에 대체하라. 그런 의미다. 엔터를 치시면 한 번에 이제 바로 빈 패스워드를 알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때 이제 백코치를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하나 해볼게요. 이거 심어 쓰는 거, 에코 하시고, 내가, 뭐, I love. 자, PWD 해볼게요. 그럼 화면에 그냥 I love PWD가 나온다. I love 할 때도 좀 이상하네. 에코 하시고요. 뭐, current, 뭐, 디렉토리, 현재 디렉토리란 뜻이죠. 현재 디, current 디렉토리 is PWD 해볼게요. 큰 따옴표를 하고, 보통 이제 이걸 이제 최적되는 문구라서 큰 따옴표를 쓰거든요. 예, 큰 따옴표를 써볼게요. 엔터 치시면 큰 따옴표는 뭐 그대로 나오죠. 그 다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따옴표를 써볼게요. 자, PWD는 명령어 아시죠? PWD 이런 결과가 나오죠. 현재 드래그 홈 밑에 포션이 나오죠. 자, 큰 따옴표는 백커츠 인정한다고 말씀드렸죠. 백커츠 러브 어떤 반응이 나오나 봐보세요. 엔터 치면 예, current directory is 영 밑에 포생이라고 나와버립니다. 즉, 이게 명령 대처예요. 이게 만약에 실행되는 결과가 있다면, 그 결과물을, 이 값을, 그 부분을 대처해라. 그런 의미라고 보십니다. 근데 작은 따옴표는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작은 따옴표를 묶어보겠습니다. 네, 작은 따옴표를 묶으면, 네, 그대로, 그 문자, 백꽃 안에 들어온 PWD가, 예, 그대로, 나온다. 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슬래시죠? 자, 백슬래시. 백슬래시는요, 크게 두 가지 기능으로 사용됩니다. 이 백이 반대의 의미 있잖아요. 반대. 그래서 보통 그 바로 뒤에 오는 특수문자 한자의 특수한 기능을 없앱니다. 없애. 이게 이 백슬래시가 쓰이는 경우는 실무에 쓰이는 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뒤에 오는 특수문자 한자의 기능 없애거나, 그 다음에 엘리엇 설정되는 게 엘리엇을 없앱니다. 그게 원래 명령을 호출하고요. 그 다음에 명령 연장할 때 사용합니다. 이세 개의 경우는 다 제법 사용하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이거. 자, 일단은, 네. 그, 바로 뒤에 오는 특수문자 없애는 것부터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보통 봐보세요. 에코 하고요. 예, 달러 사인 패스 한번 해볼게요. 달러 사인 패스. 자, 그러면, 패스가 환경 변수이기 때문에, 환경 변수에 있는 값이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근데 내가 진짜 화면에 그 에코하고 달러 사인 패스란 5자리 글자를 출력하고 싶은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예, 그럴 때뭐 가장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지금 배웠던 작은 따옴표도 됩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다가 일단 쉽게 한다면 예, 백슬래시 쓰시면 돼요. 백슬래시. 자, 그러면 이 백슬래시가요, 바로 뒤에 오는 특수문자가 가진 특수한 기능이 없으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달러 사인은 그냥 기호로서의 달러 사인을 인정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 달러 사인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패스나 환경 변수가 아니고 그냥 PATH라는 대문자 글자가 인정받아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달러 사인이 가지고 있는 범위는 한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한번 이해 한번 해보세요. 에코하고요. 가끔 이제 다른 국제구분 자격지심이 나오는데, 자, 백슬래시 달러 사인 패스 한번 해볼게요. 야, 이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자, 또 말씀드리지만 이 달러 사인의 범위는 바로 뒤에 한자입니다. 한자. 자, 그러면 달러 사인 자체가 원래는 변수 취급하는 건데 그 기능이 없어지겠죠? 없어지면서 첫 번째 달러 사인이 그냥 표시가 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달러 사인은 예, 그대로 그 기능이 인정받아서 화면에는 달러 사인하고 변수에 들어있는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백서시가 바로 뒤에 오는 한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LS도 마찬가지죠. LS가 실행되는데 지금 LS가 이제 원래 컬러가 없거든요. 네, 컬러가 없는 상태에서 LS 해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LS라는 명령이 네, 보통 컬러 오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아스가 설정되어 있다는 거죠. 난 엘리아스가 설정되어 있는 오리지널이라는 걸 하고 싶다 그러면 백슬래시 하시고 LS 하시면 엘리아스가 설정된 기능을 없애고 원래 오리지널한 LS 명령으로 실행하라라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명령의 연장, 뭐 프로그램 설치 실행할 때 이제 나오죠. 아마 이제 뭐 소스 컴파일 같은 거할때 파일 되게 길때한 명령의 한 행이 굉장히 길게 쓸때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명령이 긴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뭐 FTP.sh를 FTP2.sh 복사, 보통 이제 CP요. FTP.sh를 FTP2.sh라고 이렇게 복사를 한다고 쳐보죠. 근데 파일명이 굉장히 긴다고 쳐볼게요. 자, 이게 막 파일명이 엄청나게 길어서 연장해야 될 상황이다. 파일명 이만큼까지 와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연달아 치면 이두 줄에 걸치면 파일명이 틀린지 안 틀린지 확인하기 힘들 때, 그때 이제 중간에 백셀 쓰시면 돼요. 그럼 이게 명령의 연장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명령 연장했을 경우에는 2차 프롬프트인 오른쪽 방 꺽쇠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입력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뭐 FTP 2.sh. 그러면 이제 이건 FTP.sh를 FTP 2.sh로 이렇게 복사하라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의미. 자, 그래서 작은 따옴표는요, 그걸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 볼게요. 일단 백슬래시가 이세 가지 경우에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작은 따옴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체크하시고요. 자, 달러 사인, 백스 사인 이렇게 나오잖아요. 큰 따옴표도 해볼게요. 자, 큰 따옴표는 달러 사인 인정한다, 인정해요. 이렇게 인정하죠? 자, 그래서 그 기능이 수행된 값, 결과값이 나오는 거고, 작은 따옴표는 절대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화면에 뭐가 찍히냐면, 그냥 달러 사인, 팩스가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 히스토리 예외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죠. 히스토리인데 이게 뭐냐면, 뭐 이런 경우 되겠죠. 에코 하고요. 큰 따옴표가, 뭐, 예를 들어, 제가 PWD 한번 해볼게요. PWD가, 이제 현재 데이터 띄워주는 명령 있잖아. 뭐 에코 하고요. 큰 따옴표하고, 뭐, I love, 뭐, text, 커맨드 해볼게요. 네, 커맨드 is, 뭐, 느낌표 두개 이렇게 하고 엔터 쳐보세요. 자, 그러면, 그 부분에 이제 PWD라고 이렇게 찍히죠? 그리고 next 커맨드 is PWD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PWD. 그러니까 이제 느낌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붙여준다라는 거죠. 만약에 실행시키겠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이렇게 해서 뭐, 백커팅이 되나? 이렇게. 요거까지는 좀 문제가 있나 보네. 희한하게 돼버리네. 요거까지는, next is, 반복이 되네. 아무튼요. 네. 그러니까, 네, 느낌표까지 된다는 건데, 뭐, 이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요건 테스트 좀 해봐야겠네요. 해석까지는 안 되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샵은 이제 주석이죠? 커멘트. 보통 이제 환경선정 파일에 샵으로 시작되면 이제 주석, 그냥 설명 달때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달러사인, 네, 설명했죠? 바로 뒤에 오는 문자를 이제 변수 취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N% 이제 백그라운드로 실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별표는 뭐 없는 거 포함해서 뭐든이란 뜻이죠. 보통 이제 별표랑 물음표는 이제 같이 쓰이죠. 물음표. 보통 이제 물음표가 한자란 뜻입니다. 요게 all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여기 one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보통 쉘에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턴 변수를 물음표 쓴다라고 에러 의무 확인할 때 쓴다는 거죠. 이건 쉘 프로그램에서는 요게 주로 쓰이는 거죠. 근데 요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one이냐 all이냐. 이건 복사 한번 해보죠. 요거는 복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일 좀 있어요. 터치 뭐 A.A, B, C, AA, AB, AC, AB, C, AB, A.txt, B.txt, C.txt, AB.C.txt, AB.txt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좀 있어야 좀 테스트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일단은 별표가 all이란 뜻이죠. ls, a 별표하게 되면 a로 시작하는 거 전부 다 보여달라는 거죠. 없거나. 뭐 a만 있는 건 뒤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한자 있거나 두자 있거나 이렇게 a로 시작되는 그 a 별표가 all이란 뜻이고요. 자, 물음표가 한자란 뜻이죠. ls 물음표하면 한자짜리 보여달라는 거고, ls 물음표 하면 두자짜리. 터치 bb도 한번 해볼까요? 자, ls 물음표, 물음표 하면 두자짜리 보여달라는 거죠. lsa 물음표하면 a 다음에 한자. ls a 다음에 물음표 물음표하면 두 자. 이런 뭐 이런 식으로 뭐 ls 물음표 좀 txt 하게 되면 한자 좀 txt를 보여달라는 거. 물음표가 한자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턴 변수를 쓰인다는 게 뭐냐면, 지금 ls에서 우리가 성공했잖아요. 그럼 에코 하시고 달러 사인 물음표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 0이 나왔다고 성공한 거고요. 만약에 실패해 볼게요. 명령 찾아서 나오죠. 에코하고 달러 사인 물음표 해보시면 이렇게 127 이렇게 나오죠. 요건 실패한 경우. 보통 이제 0이 성공한 경우고요. 1 이상 값이 오류입니다. 요건 뒤에 설명드릴게요. 뭐 이런 의미예요. 리턴 변수를 쓴다는 게. 네, 그런 의미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쉘 처음에 말씀드렸죠. 서브 쉘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기호를 하나로 쉘 단위로 묶어주는 그런 기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슬래시는 이제 이스케이프 문자죠. 보통 우리가 원마크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한글 문자 상에서는. 그래서 바로 뒤에 오는 특수 문자를 없애거나, 이건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고요. 네, 브로큰은 나열입니다. 만약 A, B, C는 A 또는 B, C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수문자 나열하면 이 브로큰 아닌 특수문자들이 다 날아갑니다. 거의. 자, 그래서 요게 점, 보통 이제 닷이라고도 피리어드라는 표현도 쓰고요. 그 다음에 콤마, 또는 세미콜론이라는 그 문자 하나씩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대시 언더바, 뭐, 언더스코어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물음표랑 또는 이제
별표, 아스테릭스, 그죠? 별 마크, 물음표 마크 하나. 여기 나오는데 불확실히 안에 와일드 카드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요건 A 또는 B 또는 C, 이건 나열한 겁니다. 그 다음에 A서부터 Z, 이 다음에 0서부터 9, 느낌표가 붙으면 네, 숫자가 아닌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이제 브라켓이 붙으면, 네, C, H, A, R, S 중의 조합, 이런 조합이 없는 문자 하나란 그런 의미고요. 이건 모든 알파벳이란 뜻입니다. 요거 한번 해볼까요? 이제 보통, 아, 요거, 마저 몇개안 남았기 때문에 설명드리고 할게요. 그다음에 세미콜론 명령 분설, 명령어 분리자라는 거죠. 뭐 요건 뭐, 표시니까 한번 해볼게요. ls 세미콜론 pwd 하면 ls 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pwd가 이렇게 실행이 되는 그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또 요, 실내 또 많이 쓰는 거 요거죠, 요거. 브라켓에서 많이 쓰, 이게 더 많이 쓰이죠. 뭐 일단은 슬래시는 디렉토리 경로 분리자라고 되어있죠. 요거랑 저 위에 브라켓이랑 한번 해볼게요. 아, 요거랑 만약에요. 아하, 네. 일단 지워볼게요. rm-rf 별표는 뭐뭐.txt 지워볼게요. 만약에 제가 터치로 a.txt, b.txt, c.txt 한다면 보통 이렇게 해야 돼. 터치 a.txt, b.txt, c.txt 한다라는 거죠. 지금 뭐야? bit.txt가 예, 중복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컬리브레이스 중괄호 쓰시면 돼요. 중괄호 쓰시고 a, b, c, 콤마 대신에 구분은 콤마로 합니다. 컬리브레이스 하시고 .txt 해보시면 이렇게 이제 a.txt 네. 그 다음에 b.txt 네, c.txt가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또는 이거 한번 해보세요. mkdir라고요. 마이너스 p하고요. 만약에 뭐 데이터란 디렉토리 안쪽에 뭐 더블 더블 때로 또 안쪽에 보통 이제 뭐 힘에서 뭐 이런 거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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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s 그 다음에 뭐 pic 컬리브레이스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다 컬리브레이스 하고요. 뭐 데이터 그 다음에 DOC 그 다음에 포토 이런 거 해보시면 이게 어떤 식이냐면 데이터에 더블 더블 안에 데이터 DOC 포토 만들어지고 PDS 안에 데이터 그 DOC 포토 만들어지고요. PIC에도 데이터 DOC 픽 포토 이렇게 만들어지면 또 쳐볼게요. LS 하면 데이터가 생겼죠. 데이터 디렉토리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세개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PDS 이렇게 해보시면 여기에 하나씩 이렇게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에 이제 9개를 생성하는 뭐 그런 예제죠. 뭐 이렇게도 쓰입니다. 이렇게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라켓이요. 브라켓은 이제 내가 만약에 ls-l a.txt 뭐 b.txt c.txt 하겠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아까 배웠던 이제 물음표 하셔도 되는데 뭐 물음표 좀 띄시 하셔도 되는데 브라켓도 돼요. ls-a.c.txt 하셔도 이렇게 a.txt, b.txt, c.txt 뭐 이렇게 나오게끔 할수 있습니다. 저게 a 또는 b 또는 c, a.txt, b.txt, c.txt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에 나온 예제 한번 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서 네, 최근에 사용되는 특수 문자를 네,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파일이 있다고 가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LSA 별표하게 되면 A 올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올 전부라는 뜻. 그래서 없거나 또는 전체. 그래서 A로 시작하는 거다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A만 있는 것도 찾는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LSA. 물음표. 물음표가 원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A.C나 A.O 뭐 이런 것지 뒤에 한 문자가 있는 거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오네요. LSA-C는 이게 뭐랑 같냐면 A, B, C랑 같고 점 별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점 별표, B 점 별표, C 점 별표를 찾아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한 문자씩을 가리킨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느낌표요. 느낌표는 A 또는 A가 아닌 문자나 또는 B가 아닌 것 또는 A, B 조합이 아닌 문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A, B가 들어가 있지 않는 파일명 점 별표를 찾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C.txt, D.txt만 나온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A, B로 되어 있는 조합들은 빼고 나온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그래프 할때한번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프 나오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인용부. 아까 말씀드렸죠? 일단 달러 사인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죠. 변수 선언할 때. 자, 네임, 이걸 포세인 하면 네임이란 변수에 포세인이 들어간 거고, 에코 네임 하면 그대로 그냥 추적되죠. 에코란 명령은 바로 그대로 추적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에코 달러 사인 네임 하면 그 달러 사인 다음에는 문자열을 변수 취급해 주기 때문에, 이 변수가 변수에서 값이 선언된 그 값을, 변수에 선언된 값을 추적해서 포세인이 나온다는 거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에코 달러 사인 패스 하면 달러 사인 대문자 패스가 환경 변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환경 변수의 값을 추적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싱글 쿼트. 아까 설명드렸죠. 모든 특수한 문자의 기능을 제거합니다. 기능. 자, 그래서 에코 달러 사인 패스를요. 달러 사인 대문자 패스를 작은 따옴표 묶이면 예, 그대로 나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블 쿼트, 큰 따옴표는 예, 세 개를 예외한다라고 예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에코 달러 사인 대문자 패스를 하시면 이게 실행이 달러 사인 패스, 달러 사인이 가지고 있는 변수 기능을 그대로 수행을 해서 결과가 나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나오죠. 에코 프리비어스 PW 하면 이제 PW라는 그 명령어에 이거 이제 바로 직전에 내린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대체해서 붙여준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백슬래시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이제 특수 문자를 제거하거나, 백슬래시 다음에 나오는 문자 하나, 하나의 특별한 의미를 제거하거나 명령 연장, 그 다음에 엘리아스를 이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없앤다라는 거죠. 백슬래시나 원마크는 같습니다. 원마크는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에코 달러 사인 아 백슬래시 달러 사인 패스 하게 되면 네, 그대로 달러 사인 패스 바로 뒤에 온 특수 문자의 기능을 없애고 그냥 문자로 취급되게 되는 달러 사인 패스가 나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에코 달러 사인 아 백슬래시 달러 사인 패스 하게 되면 요거만 기능이 사라지고서 그대로 출력이 되고 두 번째 거는 그대로 출력된다는 거고요. 자그 다음에 실무에서 많이 쓰는 게 연장하는 거죠. 이렇게 막이 명령을 한줄다 쳐야 돼요. 요걸 치고 요걸 치고 할때 중간중간에 백슬래시를 해서 이제 연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신에 백슬래시 쓰게 되면 2차 프로트인 오른쪽 방 꺽쇠 라이트 앵글 브라켓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ls 설정되어 있는 거 백슬래시 ls 하면 네 백슬래시 ls 하면 이제 ls 설정된 그 원래의 명령이 실행하라는 거죠. 백슬래시랑 달러사인은 원마크는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백쿼츠 아까 말씀드렸죠? 백쿼츠. 백쿼츠는 이제 그, 요, 작은, 백쿼츠를 묶어주면 명령이 인식된다는 거죠. 아까 썼던 이제 그대로 나오죠? Current Directory, 백스래시 PW 되면 큰 따옴표로 이렇게 묶으신 경우에 큰 따옴표는 백쿼츠를 인정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홈 밑에, 만약에 PW의 결과를 실행을 해서 Current Directory 홈 밑에 보세요.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쉘에서 사용된 특수 문자는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뭐,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뭐 작성하신다든지, 아니면 쉘상에서 어떤 다양한 명령을 수행할 때, 네, 큰 문제가 없으리라, 네, 생각됩니다. 네, 이상으로, 네, 쉘에서 사용되는 네, 특수 문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